처음 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게 된 계기는 허리를 펴고 싶어서요. 그리고 휴양님의 거의 한 7, 80%를 캠핑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저 집사람이 허리 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미니멀 벅스사의 잭셀터 미니와 글래머 쉘터가 허리를 필 수가 없었어요. 가볍고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백패킹에 필요한 쉘터였는데 우리 휴양님만 다니고 오토캠핑도 가끔 가다 보니까 좀 높이가 있는 쉘터 그리고 저기 휴양님 데크에 올라갈 수 있는 쉘터가 필요했어요. 야전 침대를 또 이용할 거라 그 컨셉으로 여러 개 고르다 보니까 구하게 됐어요. 이제 그 초기 물품 한 몇 개 안 만들었나 봐요, 사장님이.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상품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내년에 많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해서 이 리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무게는 한 6.4kg인데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가 아니에요. 다른 쉘터들은 제가 많이 이제 참고를 했었는데 거의 일어설 수 있는 쉘터들이 한 10kg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10kg 정도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둘만 다닐 건데 5kg, 6kg 선에서 골랐습니다. 한 두 번 피칭해 봤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릴까 해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기 쉘터를 쳐 볼게요. 구성은 뭐 어느 거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타임레스로 빨리 돌려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릿지폴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중심이에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 폴대를 집어넣으면 설치가 아주 쉽습니다. 팩도 다 쳤고 여기 고리도 다 잠갔고 전부 다 쳤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요 시스템이 제일 편해 가지고 그동안 이 쉘터도 사고 이 저희 야전 침대도 하나 새로 사고 이 테이블도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저기 밀크박스 이 안에 이제 주방용품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구성으로 실내에서 좀 추울 때 이렇게 지내고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메시천이 사방 똑같습니다. 동서남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여기 벤틸레이션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정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앞뒤로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제 키가 한 174인데 이 정도 공간이 났습니다.
이게 충분히 누구나 뭐 키 185까지는 충분히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이 벤틀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열고 지낼지에 따라 결로가 결정나겠죠. 너무 열면은 춥고. 아, 한번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여기 고리들이 사방에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너 텐트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랜턴 거리 치고는 너무 많아 가지고 랜턴 거리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42만원이거든요 그 값어치는 충분해요. 그리고 아주 만족하고요. 두 번 썼는데 오토캠핑장에서 한 번,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한 번, 그 중점을 뒀던 게 휴양림 데크에 올라가느냐. 수치상으로 대부분 3.6m가 많은데, 3.6m도 많은데, 3m도 꽤 있어요. 70, 조사해보니까 한 근 70, 80%가 3.6m 이상이기 때문에, 이 쉘터 올리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또 이렇게 답답하지 말라고 이제 겨울 같은 데면 이거 완전히 닫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한 군데 저쪽에 한 군데 그리고 양 옆으로는 이런 포켓 주머니가 있어요. 뭐 사방에 다 이렇게 창이 있었으면 더 좋은데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환기창도 있어서 한겨울에는 동계형 쉘터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열린 것처럼 사방이 열리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더 좋아요. 저는 여름에 메시 스퀘어라고 타프 밑에 치는 걸 거의 개방해서 쓰는데 이것도 거의 그거와 진배 없어요. 개방성이 너무 좋아서 괜찮고 쉘터들이 이 아랫부분 스커트 부분이 좀 이렇게 떠서 여기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라운드 시트를 살까 하다가 여기 그라운드 시트 대부분 보지는 못했는데 대체로 요 질감인 것 같아요. 요 정도 두께 요거보다 약간 더 두꺼울까? 그래서 이 야전 침대 쓰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제품에 딸려 나오는 그라운드 시트들이 좀 불안해요. 이런데 찍힐까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 하나를 사재로 근데 굉장히 두꺼워요. 튼튼하고 전혀 찢어질 일은 없고 일반 천막 재질인데 요게 3.5m, 4m 짜리인데 2만원인가 줬어요. 2만원. 오히려 이런 게 여기 나중에 습기 올라오면 여기다 이렇게 치고 지내도 될 것 같아요. 꽤 무게감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눌러줄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깔지 안 깔지 좀 귀찮기도 하거든요. 애초에 이런 야전 침대랑 세팅하기 전에 이걸 먼저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텐트가 되겠죠? 텐트가 되면 이제 불 피우고 그러는 거 또 여기서 음식 해먹고 할 때 흘리고 좀 그래서 저는 좀 안 깔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 실버님이 좀 밑에서 한겨 올라온다고 좀 춥다고 해가지고 이따 잘 때는 살짝 반만이라도 깔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침낭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지라이트. 얘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거랑 실버님은 저기 전기장판 하나 가져왔어요. 전기장판 작은 거. 저는 필요 없고 이 정도 날씨는 뭐 괜찮은데 또 실버님 같은 경우는 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요 위에 저기 전기장판 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동안 저 쉘터를 한 5-6년 텐트 말고 쉘터를 더 선호해 가지고 5-6년을 썼었는데
제가 제일 원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거의 휴양림만 다니고 요즘 백패킹을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걸 쓰고, 이제 잭미니 같은 경우는 주로 함어동천이나 뭐 제주도나 이제 배낭을 메고 다닐 때 그때 계속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아직은 계획인데 스위스라든지 그럴 때도 이 중에 이제 백패킹 장비들만 모아서 한번 가고 싶은 게 제 계획이에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책세터 쓰다가 얘를 좀 직립되는 이런 쉘터를 쓰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우리 저기 실버님이 이제 3년 차예요. 저랑 다닌 지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재밌다고 하니까 제가 되게 좋은 환경을 꾸며줘 가지고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 바라고요. 한번 구독 좋아요 이런 거는 말 못하겠어요. 아직은 좀 미약해 가지고 한 분 한 분 잘 봐주시는 게 저한테 참 고맙습니다. 예,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